자, 이제 조금 있으면 한미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또 어떤 경제적인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지 확인해 봐야 할 텐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 시간으로 18일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건을 채택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문건을 채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미리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자, 이러면서 지속적인 한미일 3국의 협력 지침은 물론 협력 비전과 이행 방안까지 내놓는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라는 것은 한미일 3국 정상이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서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 이렇게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고요.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는 정상회의의 공동 비전과 주요 결과를 담아내는 공동 성명인데 여기에서 구체적인 협의체를 창설한다든지 확장 억제와 그리고 연합 훈련을 실시한다든지 경제 협력과 경제 안보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윤 대통령이 미국에 가기 전, 방문하기 전에 이렇게 두 가지 문건을 채택하고 공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온 것은 그만큼 한미일 공조가 강력하고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외신들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을 해서 손님 맞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미국 시간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될지도 오늘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이야기는 상장사들의 이익이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에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결과를 들여다보니까 반토막이 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은 12월 결산 한 코스피 상장사 615개 회사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53조 1,083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절반이 줄어들었습니다. 52.45%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자, 순이익도 같은 기간에 57.94%나 줄어들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감소폭이 이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에 최대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도 걱정이 많은 상황이고 실적이 기반이 되어야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하반기에 실적이 과연 잘 나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역시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매출액은 영업이익률은 3.82%로 나타났는데 전년 동기 대비 4.40포인트나 감소한 수준이고요. 이렇게 이것을 환산을 해보면 만약에 1,000원어치의 제품을 팔았을 때 원가, 인건비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면 38.2원을 벌어들인 것입니다. 그만큼 올해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수치여서 과연 하반기에는 조금 더 반전될 수 있는 실적의 이런 숫자들이 찍힐지 이것이 우리 시장의 반등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는 것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셀트리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장마치고 나서 셀트리온이 공시를 올렸죠. 공시가 공개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셀트리온의 합병과 관련된 이야기,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자, 일단은 셀트리온 그룹이 1단계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연내에 합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내에 2단계로 셀트리온 제약까지 합병하겠다라는 3사 합병 로드맵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주들에게는 셀트리온의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1차적인 합병이 진행이 될 텐데요. 주당 합병 가액은 셀트리온 14만 8,853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6만 6,874원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통주 한 주당 셀트리온 보통주 0.44926주가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여기 셀트리온과 관련된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일단은 3사 합병이 복잡하기 때문에 3사를 한꺼번에 합병하는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합병 방식을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서정진 회장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3사를 합병하면 주주관계가 복잡한 것을 판단했다. 궁극적으로는 케미컬까지 아우르는 종합제약회사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긴 로드맵, 3사 합병 로드맵을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에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어떻게 주가가 반응을 할지 오늘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빅텐츠입니다. 어제 시장에 공개가 된 빅텐츠의 주가 흐름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드라마 제작 전문 업체 빅텐츠가 코스닥 상장 이전 첫날 공모가 대비해서 14.57% 상승한 26,3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빅텐츠는 장중한 때 45,700원까지 오르면서 80%대까지 주가가 막 치솟았는데 결국에는 장 막판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상승 탄력이 많이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6월 말에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일 가격 이 제한폭 확대 조치 이후에 과열 양상이 너무 심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분명히 오늘 어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면서 장 막판에 상승 탄력이 많이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빅텐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올해 빅텐츠는 매출이 425억 원, 영업이익 46억 원 정도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자체 IP 기반의 판권 매출 확대에 따른 수익성이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시장에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빅텐츠 앞으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어떤 추이로 흘러갈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신규 세내기주로 관심을 받았던 빅텐츠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